네, 한글로 따졌을 때, 네, 방호란, 방호란. 자, 여기 붙임줄 들어서 끌어주셔야 돼. 방호란 날개짓 하며, 하며, 하며. 자, 밴딩이라는 기교를 넣습니다. 날갯짓 하며, 하며. 예, 흔들어 주시고 꺾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날갯짓 하며. 예, 다시 한번 시작. 날갯짓 하며. 예, 조금, 예, 조금 몇 가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막 오래 걸려. 날갯짓 하며. 예, 그것까지. 내 품으로, 내 품으로 날아. 아픈 당신. 자, 기억나. 내 품으로 날아 아픈 당신. 자, 16박자와 반박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내 품으로 날아 아픈 당신. 다시 한번 시작. 내 품으로 날아 아픈 당신. 네, 지금 한 세 분 오신 것 같아요. 네, 키가 너무 작아. 자, 틀리는 게 당연하니까 크게 부르세요. 아셨죠? 예, 그래야 목소리가 커져. 예. 나는 당신을. 시작. 나는 당신을. 네, 쉬고. 나는 당신을. 그 다음. 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을. 다시 한 번. 나는 당신을. 당신을. 자, 다 가사가 똑같은 가사가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앞뒤로 나올 때는, 네, 뒤에다가 더 많이 강조를 해줘야 돼요. 발라드 같으면 앞에다가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데, 빠른 노래들은 앞보다 뒤가 강조를 더해.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네, 나는 당신을 좋아해. 근데 여기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을 진짜 좋아해. 막 이런 거잖아. 표현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을. 예, 네, 그렇게 표현 들어가면 됩니다. 사랑남이라 부르고 싶다, 싶다, 예, 싶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사랑남이라 부르고 싶다. 예, 네, 자, 다음 마디까지 끌어줬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잊었던, 다시. 잊었던 사랑을. 자, 불려주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잊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 잊었던 사랑을. 예, 네, 잘하셨어요. 불태우게 만든 당신. 다시. 불태우게 만든 자, 여섯 박자까지 쭉 끌어주셔야 돼요. 비브라토 주셔야 돼요. 비브라토? 예? 비브라토가 뭐예요? 끌어줘, 끌어줘. 울림 끌어줘. 그 다음에 비브라토의 가장 좋은 호흡이 뭐라고? 개호흡. 이거 해야 돼. 예. 가슴하고 배까지 다 흔들려야 돼. 이거. 불태우게 만든 당신이. 끌어줘야지. 시작. 불태우게 만든 당신. 네, 네. 끌어주는데 흔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네. 호흡을 주라니까. 네. 오색 빛깔 날갯짓에. 다시. 오색 빛깔 날갯짓에. 다시. 날갯짓에 내 마음. 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 마음 흔드는 사람. 네, 네 마음대로 하실 거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내 마음 흔드는 사람. 이게
내려왔다 가야지. 흔드는 사람 이렇게 갈 거야. 다시 내 마음 흔드는 사람. 약간 좀 꼴짝질을 하긴 해다. 네, 잘 확실하게 안 되고 그죠? 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 마음 흔드는 사람. 자, 내 마음. 네, 내 마음을 이렇게 돼야지.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 네, 흔드는 사람 이렇게 되지. 흔드는 사람. 다시 시작. 흔드는 사람. 네, 아이 다 잘하셨어요. 그다음 행복을 꿈꾸게. 다시 시작. 행복을 꿈꾸게 만들어준 당신. 다시 시작. 만들어준 당신 사랑나비라 부르리요. 자, 여기 앞부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노래의 맛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교를 넣습니다. 중간에 부르리요. 같이 흔들어주고 꺾어줘. 다시 자. 부르리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노래의 맛이 있지. 정석대로 부르리요 이렇게 하면 노래의 맛이 없어요. 아셨죠? 네. 예. 근데 뭐 저희 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가볼게요. 날개 지나며 쉬고